먼저 메이크프렘 이거 패드인데 성분도 괜찮아 보이고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돼 있어서 편할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이거 써서 피부결 살짝 정리할게요. 그 닥터자르트 에센스 이거 미니어처 사이즈 가져왔는데 이거 되게 좋더라고요. 되게 워터 에센스라서 가볍고 밀리지 않는데 그러면서도 보습 여기 괜찮은 느낌? 얘도 향이 거의 없고 항상 닥터자르트 제품들은 되게 잘 쓰게 돼서 좋아요. 아침에는 특히나 화장하기 전에는 막 밀리는 제형보다는 이렇게 바로 싹 흡수되는 제형이 좋은 것 같죠. 닥터 오킴스 스크라테놀 리커버 크림 이거 제가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쓰고 있는데 진짜 좋아요. 성분 너무 착하고 20년 이상 피부 전문가가 이렇게 포뮬라를 만든 그런 제품인데 되게 제형이 부드럽고 피부를 감싸주는 느낌이면서도 화장하기 전에 써도 밀리거나 너무 번들된다거나 하지 않고 제가 요새 여기 제주도 오기 전에 되게 트러블 많이 나가지고 막 쥐어 뜯어서 빨긋빨긋해지고 막 각질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이거 쓰고 또 많이 진정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얼루어랑 화해에서도 평이 되게 좋던데 왜 그런지 진짜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저처럼 되게 민감하고 그러면서도 보습력도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제형이 진짜 너무 좋고 진짜 순한 느낌. 그리고 이거 알티아 오가닉스 로즈 페이스 선스크림 이거 쓸게요. 이렇게 잠가서 잠갔다 열었다 할 수 있는 펌프라서 여행 갈 때 써도 좋은 것 같아요. 약간 무기자차 선크림인데 약간 핑크빛이라서 약간 차분한 핑크빛인데 은근히 바르면 톤 보정이 살짝 되는 느낌? 밀리거나 하지 않고 성분이 참 좋아서 알피아 오가닉스 거는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내가 가볍게 나름 발려요. 무기자차고 논나노 무기자차 무기농 제품인데도 나름 가볍고 사용감이 나쁘지 않다는 거. 몸에는 요거 메이크프렘 무기자차 선스틱 이것도 제가 이번 여름에 엄청 잘 써서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무기자차를 손에 안 묻히고 바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제품인데 약간의 백탁이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고 컨실러? 그리고 언제나처럼 그냥 자차 바르고 오늘도 컨실러 할게요. 막 화장품 바리바리 써와도 결국에 귀찮아서 간단하게 긴밀으로 그리고 이니스프리 포어 블러 팩트 살짝 써줄게요. 그리고 스티멍 섀도우인데 발색이 3, 4, 5, 6호 글리터 다 너무 예뻐가지고 다 골라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제형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부드럽게 발리고 세팅되고 나서는 딱 고정이 돼가지고 건들거리거나 하지 않네. 그냥 한 가지, 두 가지만 대충 마스카라 미샤 거 이름 뭐지? 울트라 파워프루프 마스카라 컬업 롱래쉬
처음 써보는 건데 어떨지. 오, 좋다. 지금 뷰러로 만든 컬을 풀지 않으면서도 한올한올 바삭하게 발리는, 무겁게 뭉치지 않고. 입술 빨간 거 벨벳 블러드립 브릭 칠리 필터. 아, 이쁘다 진짜. 약간 분위기 있는 칠리 레드립. 되게 질감 괜찮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되게 분위기 있는. 됐다, 끝!